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인 김단영이고요. 현재 이제 자격증 시험 준비하면서 퇴사를 한 상태라 직업은 아직 없습니다. 우선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그냥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잡았던 게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년 차라서 마지막을 생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붙었을 때, 진짜 다행이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됐다 하면서 좀 기뻤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22년도 11월 달쯤 이 시험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책을 하나씩 사서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23년도에 1차를 붙고 2차를 불합격하고 이제 올해 2차 시험을 준비해서 붙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좀 자영업 쪽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지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전문직에 대한 좀 열망이랄까 환상 이런 게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좀 알아보면서 저한테 필요한 조건들, 예를 들면 이제 약간 그 자격증을 붙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붙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수입 같은 것들 봤을 때 손해사정사가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시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선택할 때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상황에 시간이 많지 않고 좀 아무래도 전혀 이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가장 유명한 곳, 그리고 이제 합격이라는 결과를 가장 많이 내는 곳, 그뭐 가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걸 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스티비를 가장 먼저 알게 됐고 그냥 바로 선택했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은 아니라고 다들 말씀을 해주셔서 1차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기본서를 제가 따로 구매를 한 다음에 회독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강의보다는 약간 제가 먼저 아예 처음 보는 지식들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읽고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 1차 기본서, 보험계약법, 업법, 손해사정 이론을 한 5회독 정도를 먼저 한 뒤에 강의를 들었죠.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을 사서 그거를 계속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반복되는 문제들이나 판례 아니면 업법에서 좀 중요한 것들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런 것들은 암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1차는 한 4개월 정도 들였던 것 같아요, 시간을. 2차는 우선 의학 이론 같은 경우는 저희 2년 동안 둘다 김윤아 교수님을 들었고요. 아마 의학 이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너무 생소한 지식이고 처음 보는 단어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양도 너무 많아 보였거든요. 막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거의 500페이지에 가까우니까 기본서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까 의학 이론 자체가 그렇게 다른 과목들에 비해 난이도가 있는 과목은 아니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약간 뭐랄까 기본을 가르쳐 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양보다는 교수님도 설명을 천천히 해주시고 이미지도 기본서에 많고 해서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강의 듣고 회독 여러 번 하고 그거를 계속 하다가 이제 요약집이죠. 역시 요약집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요약집을 그냥 통으로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암기했던 것 같아요. 막 정말 완벽히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회독만 하고 넘어가기엔 제가 좀 소심하다 그래야 되나? 불안하더라고 안 외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외우는 식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외우고 넘어갔다가 회독 한번턴 돌아가면 다시 한번 외우고 그래서 한 3, 4회 정도 반복하니까 머릿속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준비했고 했습니다. 그 책임 근제 같은 경우는 김강준 교수님을 계속 들었는데요. 저는 김강준 교수님의 그
수강 중에서 그 사례 문제 그 파트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우선 기본서 강의를, 기본서 회독을 하고 강의를 듣고 사례 문제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사례 문제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게,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 파악을 할수 있었고, 그 답안지 작성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각 보험들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도 알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보험금 계산 방법, 그리고 약술, 이런 게다 같이 포함돼서 공부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문제집을 올해는 그 공부 시작하면서 시험 보기 전까지 한 4번, 5번 정도를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박세원 교수님 들었는데, 약간 박세원 교수님은 기본서가 굉장히 적잖아요. 양이 적다 보니까, 그거는 공부하기가 정말 공부 방향을 잡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어서 정말 그것만 했고,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하고 다르게 좀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하게 한게 아니라,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중요도에 따라서 좀 분별을 하고, 약간 약술들도 단순히 기본서를 통째로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답안지 작성할 내용을 내용별로 이제 주제별로 나눠 놓고 그거를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재산보험인데, 재산보험은 제가 좀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생소하고 양도 많고,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게 너무 분야가 많다 그래야 되나? 예, 표준 약관도 해야 되고, 장애부도 해야 되고, 실손도 해야 되고, 상해 지병 다 파트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내용이 막 엄청나게 다 통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제가 공부할 것들을 분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암기해야 될 것들, 그렇지 않을 것들. 그래서 좀 암기량을 조절하는 게 재산보험에서는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표준약관이나 장애 분류표 무조건 암기했죠. 그거는 이제 윤구묵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윤구묵 교수님의 그 심화 분풀, 예, 그 부분에서 표준약관하고 문제풀이가 같이 되는 프린트를 나눠주세요. 거기서 이제 약관을 그냥 통째로 외웠습니다.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약관을 다 외워버리고, 장애블루프도 그냥 외우고, 약간 실손 같은 경우는 그다 외우긴 여기서부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상하는 손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만 외우고, 나머지 그냥 보험금 계산 방법만 익히고, 그 상해지병 파트는 그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건 외워야 된다 만 외웠어요. 그것만 익히고 갔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아, 예. 파이널 자료, 김윤아 교수님 파이널 자료 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약간 저 스스로 요약지 암기까지 다 끝내고 나서 그냥 확인하는 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만큼 그냥 답지 안 보고 그 내용을 계속 문제 풀듯이 써가면서 내가 지금 얼만큼 암기가 되어 있는지, 내가 안된 부분은 어딘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았거나 아니면 공부가 잘안 된다고 느낄 때는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잠을 잤죠, 그냥.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잠을 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서 그 시간에 그냥 잠을 자고, 잠깐씩이라도 잤다가 깨면서 이제 머리 한번 감고 찬물로 잠이 깨면서 약간 리프레시 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하고, 그냥 그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예. 아무래도 합격할 수 있는 그 공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이걸 붙을 수 있는 건지, 이 정도 하면 됐나?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서, 그냥 시험 보기 전까지도 계속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도 자꾸 드니까, 그냥 머리를 계속 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하자. 내가 이걸 하기로 했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자꾸 딴 생각하냐? 뭐 그런 식으로 예, 머리를 비우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합격자가 됐으니까 이쪽 일을 해야죠. 예.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높은 급의 회사는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 최대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예, 좋은 선량성사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손해사정자로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면부책, 그리고 보험금 계산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지뻑기 하듯이 다른 것들 익혀나가기 시작하면은 공부 방향이 좀 명확하게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 하기로 한거 본인 하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머리 비우고 목적 의식을 가져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